자, 반갑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우리 필기시험 대비 어떻게 자격증을 갖다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이 좀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강의 내용 잘 보시고 준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자격증 취득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테니까 요대로만 따라하시면 반드시 내 손에 자격증이 들어올 거다 이런 확신을 갖다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방설비기사 이걸 취득했을 때 앞으로 진로 전망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땄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물론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 뭐 이직이나 또는 뭐 전직 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따실 테고, 물론 뭐 다른 이런 공기업에 가려고 하시는 분이나 또는 뭐 공무원에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바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 그리고 안전관리 분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갖다 다루는 데는 다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점검은 다른 말로 다 무슨 분야라고 그래요. 관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계업이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시공업, 공사업이죠. 감리업 쪽에 가실 수 있고, 점검 또는 관리업에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 이런 데할 수도 있다는 얘기 가지고도. 자, 두 번째가 공기업 쪽이죠. 공기업 쪽에 기술직 신입이나 또는 경력직을 채용할 때 반드시 필수 자격으로 요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전기 기사라든가 또는 뭐 소방 설비 기사, 뭐 전기 분야든 기계 분야든, 그다음에 뭐 산업 안전 기사라든가 이런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을 필수로 요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갖다 시험을 볼때 가산점을 갖다 부여를 하게 된다. 그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자, 보통 이 가산점이요. 자, 1%에서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산점이 주어지냐면 5%까지 가산점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격증을 갖다 가지고 있을 때 소방 설비 산업 기사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다음에 3% 같은 경우는 소방 설비 기사를 갖다 가지고 계시면은 3%의 가산점을 부여받고, 5%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자격증이죠. 뭐 소방 기술사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5% 그런 가점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해당이 되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자, 1%, 3%.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안 되겠지 싶지만은 성적이 비슷비슷할 때는 대단히 큰 그런 점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 공무원 쪽에 또 나름대로 생각을 갖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가산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컨트롤 오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갈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에? 바로 이 분야고요. 이쪽 분야도 갈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또 넓어진다는 얘기죠. 컨트롤 오면. 자, 그럼 소방 설비 기사를 취득을 했다. 근데 경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경력에 따라서 또갈수 있는 분야가 또 많이 나눠지겠지만, 바로 내가 자격증을 땄을 때 어디를 갖다 갈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주인력으로 갈 수가 있다 얘기죠.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소방시설 설계업은 일반 있고 전문이 있다는 얘기죠.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보조인력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인력은 누가 되느냐? 주인력은 바로 소방 기술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요거 갖다 취득하게 되면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주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는 거죠. 소방시설 공사업의 주인력이 됩니다. 물론 소방시설 공사업도 전문이 있고 일반이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여기는 주인력으로 다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설 관리업의 보조인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력은 누가 되느냐? 주인력은 자,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가 주인력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인이라는 얘기죠. 이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이제 근무를 또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컨트롤 오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이제 세 가지 업종에서 가능하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력이 없는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있을 때는 어디를 갔다 갈 수 있냐면, 소방공사 감리업종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건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안내 해드린 겁니다. 이제 경력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일반 소방설 설계업이나 그 다음에 소방설 공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력을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자격증이 전기 분야가 있고 뭐가 있어요? 기계 분야가 있잖아요. 전기 분야, 기계 분야. 그럼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 쪽에 전기 분야, 일반 쪽에 기계 분야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전기하고 기계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이제 내 혼자 일반 쪽에 전기도 하고 일반 기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없으면은 뭐예요? 전기 있는 사람, 기계 있는 사람 따로따로 채용해야 되는데, 내가 전기하고 기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돼? 이제 쌍기사니까 한 사람만 채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취득하게 되면 이제 쌍기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종과 좀 다르게 소방 같은 경우는 전기 분야하고 기계 분야를 다 취득을 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넓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 쌍기사를 이제 선호한다. 자, 물론 이제 전기 쪽만 있어도 이제 가실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있지만, 왜냐하면 일반 전기 공사업 있잖아요. 일반 전기 공사업에서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전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방 공사도 같이 하게 되죠. 그러면 소방 공사업을 낼 때 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소방 전기 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기계 쪽을 하겠다 그러면 기계 쪽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문 소방 공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하고 기계를 다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를 취득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력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보조인력입니다. 자, 보조인력. 그러다 보니까 설계업의 보조인력, 공사업의 보조인력, 관리업의 보조인력, 1급 소방 안전관리자.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조인력도 예를 들면 무슨 업종은 1명 이상, 무슨 업종은 2명 이상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보조인력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산업기사보다는 이제 기사가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으로 나중에 경력을 쌓아가지고 반드시 이제 기사를 이제 취득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 자격에 따른 기술 등급의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특급부터 고급, 중급, 초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랬을 때 특급은 소방기술사 취득하면 바로 특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 특급이. 그 다음에 기사, 전기기계 8년 이상 실무경력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전기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기는 특급이에요. 근데 지금 공부해가지고 기계를 땄어요. 그럼 기계는 초급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뭐 중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전기하고 기계하고 나중에 여건이 되시면은 다 따져보면 이게 최상이고요. 만약에 소방업종에 근무를 따신다면,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뭐 소방 전기만 갖겠다 그러면 전기만 취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11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몇 년 차네요. 3년 정도의 실무 경력 차가 생깁니다. 3년 정도. 그러니까 뭐 산업기사를 따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자, 바로 기사를 취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급수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같은 공사업 또는 뭐 감리업이라도 특급을 선호한 데가 있으니까 또 고급을 선호하고 중급을 갖다 선호하고, 왜냐면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를 필요한 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여부는 이제 높여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도록이면 산업기사를 취득하셨더라도 이제 기사는 반드시 이제 취득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좀 드리고요. 특급이에요. 그 다음에 고급. 자, 시설관리사. 기사 따고 5년, 산업기사는 8년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사 취득하고 5년 경력이 있으면 이제 고급 등급이 나옵니다. 자, 고급. 그다음에 중급. 소방설비기사 따면은 그냥 바로 중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업기사는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차가 생겨요? 경력이 3년 차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산업기사에서 기사 따려면 경력 1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응시 경력이 산업기사 취득 후 1년이면은 이제 기사를 갖다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빠르게 되죠. 기본적인 특성 자체는. 자, 초급은 이제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취득하게 되시면 이제 초급 이런 이제 기술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급부터 특급까지 보면 자,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급부터 시작해서 급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급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공사 감리원은 이제 기술 등급 자격이, 자, 요거는 이제 초급이라도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없어도 등급이 나온 것은 이제 공사 쪽이나 이런 데 가능하지만, 예, 감리원 쪽은 반드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급은 소방설비 기사 취득하고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2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초급, 예, 초급 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급, 기사 따고 3년, 산업기사 6년, 이렇게 자,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초급하고 중급하고 자, 몇 배 차나요? 3배 차가 나는 거죠? 3배 차. 이렇게 자, 구성이 되고요. 자, 고급은 기사 따고 5년, 산업기사 8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급하고 고급하고 이제 2년 차가 생기는 거죠? 2년 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급 가면은 기사는 8년인데 산업기사는 12년이니까 여기는 이제 3년이지만 얘는 이제 몇 년이 필요해요? 이제 4년이 이렇게 또 자, 필요하게 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기사 가지고는 이제 특급까지 가려면 몇 년이 있어야 돼요? 12년이 있어야 되는데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이 있으면은 이제 특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력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대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산업기사 취득하시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기사는 시험을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왔어요? 설계 업종, 그 다음에 시공 업종,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리 업종, 감리. 그리고 점검은 우리 이제 관리라는 거잖아요. 관리. 이렇게 업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소방 쪽에 엔지니어가 진짜 한번 돼보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난 시공을 갖다 먼저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자, 시공을 갖다 먼저 하시고요. 시공. 그게 뭐 3년에서 한 5년 정도 경력 쌓으시면 자, 좋을 것 같은데. 시공을 갖다 먼저 배우면 이제 뭐가 좋으냐면 내가 공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공사 감리도 이제 접근이 좀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쪽의 접근도 이제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 검사도 일부 하기 때문에 자, 점검도 좀 수월하게 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직접 결선하고 이렇게 공사를 해보면 아, 설계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할 때도 나는 이렇게 이제 예전에 시공을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지도를 하는 게 자, 좋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쓰게 되죠. 그래서, 자, 일종의 뭐 이제 테크트리라고 하는데 테크트리 할 때 제일 좋은 게 시공하다 하시고 요게 맞으면은 쭉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업종 변경해서 설계로 가셔도 되고 또는 뭐 감리로 가셔도 되고 자, 또는 이렇게 점검으로 가셔도 되고 자,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또는 내가 이쪽에 시설 관리사 쪽에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점검 쪽을 갖다가 들어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자, 소방시설 점검하게 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뭘로 따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점검하시면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자, 시공도 해보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뭐 설계도 도면 같은 것도 좀 봐야 되니까 그럼 조금씩 이제 이쪽 부분도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셔도 뭐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애시당초에 설계부터 요것부터 하시고 설계를 쭉 하다가 나중에 올려가고요. 이제 감리 쪽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설계하고 감리 갖다 둘 다 해보면은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나한테 이제 적성이 맞는 게 나오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판단해서 내가 감리가 맞겠다 그러면 감리로 쭉 가시고 나는 그래도 설계가 맞다 그러면 설계로 쭉 가시고 자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설계 감리를 오래 하다가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힘들죠. 시공 쪽은. 그래서 애시당초에 자 시공 쪽에 먼저 발을 들였다 그러면 이제 시공 쪽에서는 옮길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만 설계나 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외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감리하다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이런 이제 점검 쪽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점검하다가 이제 감리 쪽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방시설 내가 이제 점검하면서 이제 법적인 부분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성능 시험 같은 경우도 감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 어쨌든 다 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리는 자격증 바로 땄을 때 갈 수가 없어요.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격증 취득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데는 요 세 가지 분야라는 얘기죠. 요 세 가지 분야를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 이제 다른 쪽도 가서 자꾸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나한테 맞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 기사를 갖다 공부하지만, 또는 산업기사를 갖다 준비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뭐냐, 자, 제일 상위 등급의 자격증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저 높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느냐. 그렇지만, 시작을 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나도 이제 기술사나 관리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는 어디부터 요 자격증을 공부한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딸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게 산업기사잖아요. 산업기사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기사를 갖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사를 취득하고 4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기사 취득을 하고 합쳐서 5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네, 뭘 갖다 볼 수 있죠? 네, 기술사를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를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네, 시설관리사 시험 볼 수 있고요. 또 기사 취득하고 2년 이상 이제 실무 경력이 이거는 뭐야? 순수한 이제 소방 실무 경력입니다. 반드시 자 얘는 선임된 경력이 있어야 돼요. 선임된 경력 이제 그래야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기술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선임되지 않았어도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유사 경력만 있어도 이제 시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쪽에 경력이 있다, 기계 쪽에 경력이 있다, 그다음에 환경 쪽에 경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경력 가지고 이제 기술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응시 자격이 대단히 넓은데요. 시설 관리사는 반드시 예, 소방 쪽에 선임된 그런 경력만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 예, 그거를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기사를 갖다 공부하지만 이제 저런 것도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단편적으로. 기사를 갖다 취득했을 때는 내가 이제 눈높이가 여기가 되는 거지만요. 그 다음에 기술사나 관리사를 갖다 취득하게 되면 이제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엄청 뭐 큰 돈을 갖다 만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사할 때 봤던 사람들과 이제 관리사가 됐을 때 보는 사람들과 또 기술사가 됐을 때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내 생활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해보시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올라가는 것을 예,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꾸준하게.
자, 그러면 기사 응시 자격을 간략히 보는데요. 자, 우리는 응시 자격 확인은 어디 가서 하면 되냐면 큐넷 가서 하시면 돼. 큐넷. 여기서 응시 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우리 이제 응시 자격은 이제 지금 기사니까 자, 기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업 기사 취득하고 1년 실무 경력. 그다음 기능사 따고 3년. 동일 유사 직무 분야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이런 얘기죠. 유사 직무 분야. 자, 관련 학과 대합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년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3년제 졸업자 등 1년 이상 실무 경력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년제 전문대학 네, 플러스 2년 이상 실무 경력. 그 다음에 기사 수준 기술령 과정 이수자 또는 예정자. 그 다음에 산업기사 기술령 이수자 플러스 2년 경력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훈련 이수자는 2년 경력이고 산업기사 취득자는 1년 경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한테 맞는 거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저것 없이 그냥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제 시험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학점 이수자인데요. 4년제 졸업 예정자는 106학점 이상을 갖다 이수하시면 이제 기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3년제는 81학점 이상이죠. 요거 플러스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되죠. 1년이. 그 다음에 2년제 졸업 예정자는 41학점 이상이니까 자, 요거 플러스 2년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41학점 이상을 갖다 이수 받으시면 이제 뭐가 가능해요? 바로 산업기사 시험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뭘 갖다 이용하느냐? 바로 학점 은행제를 갖다 이용해서 대학에 가지 않고도 학점 은행제 이용해서 학점을 106학점 이수한 다음에 이제 기사를 이렇게 취득하신 분도 더 좀 계시더라고요. 자, 소방설비기사 시험 안내입니다. 자, 취득 방법 다들 좀 아시겠지만은 시험 과목은 이렇게 네 과목이 됩니다. 자, 소방 원론 1번부터 20번까지고요. 그다음에 소방 전기 일반 21에서 40번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소방 관계 법규예요. 요게 41번에서 60번.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미 원리가 61에서 80번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과목은 네 과목이고 이제 문항 수는 80문제가 되죠. 80문제. 자, 검정 문법은 이제 사지 태기령이다. 그래서 20문항, 과목당 30분이 됩니다. 그럼 네 과목이니까, 자, 30분 곱하기 네 과목이면 이제 120분을 갖다 시험을 보겠죠. 네, 2시간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중 과목당 40점 이상. 그러니까 과목당 20문항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20문항 중에서 40점 맞으려면 이제 몇 개? 자, 8문항 이상을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죠. 8문항. 그럼 8문항 밑으로, 자, 미만이다 그러면 요거 갖다 뭐라고 하냐? 바로 과락이라고 해서, 자, 평균 점수가 되더라도 이제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평균 60점이니까, 자, 바로 12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평균적으로 자, 취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총 80문항에서, 80문제죠? 80문제에서, 12개 곱하기 4개니까 48개 이상은 맞춰야 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60%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죠. 50% 조금 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 보면 또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면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과목은 좀 쉽고 어떤 과목은 좀 어렵고. 자, 그렇다 보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소방 원론을 갖다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그런 과목이 되고요. 자, 원론 공부하신 다음에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두 번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쉬운 거, 그다음에 좀 어려운 건데 어렵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자, 그리고 이제 소방 전기 일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방 관계 법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될 게 많은데 금방 또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순서가 이렇게 되면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이제 법규를 또 많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억이 좀 오래 가겠죠. 자, 그래서 점수를 빨리 좀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되는 거고, 원론 같은 경우는 이제 쉽지만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보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안 헷갈려요. 근데 요거는 헷갈리는 게 많아.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요 네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어떤 거냐? 바로 이제 소방 전기 일반입니다. 전기를 안 하셨던 분들은 얘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 전기 일반이. 그다음에 전기를 했던 분들은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 점수를 잡아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80점을 갖다 목표하시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의 구조물 원리는 어렵어도 80점을 목표해야 됩니다. 80점 맞아야 돼요. 자, 전기 1번은 어려우니까 60점. 이제 평균 점수 딱 맞는 거고요. 이제 관계 법규도 자, 60점을 갖다 이렇게 목표를 한번 잡아 봅니다. 그러면 요거 12개, 요거 12개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몇 개? 16개? 16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족한 놈을 자, 저기서 뒷부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목표를 잡는다. 그 12개, 12개, 16개, 16개가 되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32개에다가 자, 플러스 24개니까 자, 그럼 56개를 갖다 목표한다. 56개. 그렇죠? 자, 56개를 자,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 대비해서 자, 우리가 이제 90%를 갖다 도달한다 그러면 자, 90% 도달하게 되면은 합격이 되죠? 48개가 넘어가니까. 자, 원론하고 전기시설의 구조 원리는 80점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기를 다 하셨던 분들은 뭐 90점 이상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좀 쉽고요. 전기 하셨던 분들은. 안 하셨던 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60점 정도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40점 정도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죠? 좀 틀려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0점을 다 맞으려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안 된다. 자, 왜냐면은 합격 기준이 60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족을 해도 그래서 한 40점은 틀렸지만 뭐 그렇게 내가 이제 어떤 자격을 주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무질란 건 아니다. 그래서 점수를 갖다가 60점을 갖다 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6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어차피 필기 합격이에요. 이제 별 차이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왜 얘가 중요하냐? 바로 실기에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기. 그 다음에 소방 전기 일반도 일부가 실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원론하고 관계 법규는 실기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기를 갖다 준비를 하지만 필기 하면서도 실기에 관련된 것들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건 어렵지만 80점 정도를 맞았을 때 실기에 준비가 어느 정도 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꾸 여기를 갖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공부 순서예요. 그러니까 원론은 1번 잡고요. 자, 얘가 2번. 그때 끝나면 3번. 요거는 4번. 그래서 요 두 각의 두 과목이 바로 이제 실기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꼭 이제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우라기 제시하는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비전공자가 있고요. 전공자가 있으니까, 자, 우선 두 가지로 이제 분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전공자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제 배우라기 강의가 기초 강의가 있고 입문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강의, 입문 강의,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이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제 파이널 강의가 있습니다. 자, 파이널 강의. 자, 그래서 이 파이널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그런 예상 문제를 갖다가 집중해서 제시하고 풀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에는 기초 수학하고 수학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용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학 일부 조금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이제 공학용 계산기. 이 배우락 강의에서 제시하는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종을
예, 미리 좀 준비하셔서 이 공항용 계산기 사용법을 좀 활용해서 좀 배워놓으시면 내가 이제 좀 수학이 좀 부족하더라도 계산기를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극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기본 이론은 이제 그 내용 위주 되어 있죠. 개념이나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5회 도구를 갖다가 목표로 한다. 다섯 번 정도를 갖다가 내가 회전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 5회도 다섯 번 회전. 자, 요거 이상입니다. 다섯 번 이상은 내가 이제 기본이론 갖다 먼저 보여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갖다 풀어보고 싶으셔도 일단 기본이론 갖다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최근에 그런 이제 유형으로 봤을 때는 개념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기출문제가. 예전에야 뭐 80%, 90%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기출문제가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60% 정도예요. 그동안에 그대로 나오는 게 똑같은 문제 나오는 게 한 50,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존 문제를 갖다 변형하거나, 자, 기존 문제 변형하거나 신출이다. 신출. 새로운 문제인데 요거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전기기사에서 가져옵니다. 일반 전기기사 있죠. 자, 그런 문제가 일부 뭐 들어오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달달달 했더라도 붙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기본 이론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되면 이제 기출문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도 뭐 책에 뭐 10년치 이상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 몇 년치는 봐야 되느냐? 5년치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 5년치. 그러다 보니까 책에 수록된 게 19년이죠. 18년, 17년, 16년, 15년. 그러면 15, 16, 17, 18, 19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 5년치는 5회 도구 이상을 보셔야 돼요. 다섯 번 이상을 돌려가지고 요거를 하시고 그대고 이제 또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이제 14년, 13년, 뭐 12년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시간이 정 없다 그러면 15년부터 19년도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5회에도 올랐다 돌려서 이제 틀린 거 체크하고 보시고 틀린 거 체크하고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합격을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먼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 5회의 독을 먼저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뭐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부분은 내 걸로 만들고 그런 상태로 문제를 보셔야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나중에는 뭐 아는 거 빼고 틀렸던 거하고 헷갈리는 것만 보시면 다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나중에 5년치 보면 하루도 안 걸려요. 하루도 안 걸리고 불건지 몇 시간 만에 다 볼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시고 자 요게 끝나면은 이제 뭘 갖다 해야 되냐 바로 이제 파이널 강의가 있습니다. 파이널. 자 이 파이널 강의는 과목별 100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우리 네 과목이잖아요. 네 과목이면 이제 400문제가 되겠죠. 400제.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시험 준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파이널 강의가 마지막에 준비하는 아주 큰 그런 특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학습 순서를 좀 재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비전공자는 그다음 이제 전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이론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기본 이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파이널 강의 이런 이제 순서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이론은 이제 3회독 정도, 내가 이제 전공자다니까, 이제 부족하면 조금 더 보세요. 그러니까 최소 3회독이야, 최소. 그 다음에 기출문제 5년치 5회독. 자, 5년치 5회, 자, 갔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강의.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전공자는 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갖다 떼고, 이제 기본 이론, 기출문제, 파이널 강의 순서. 자, 요거 순서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잊어보시면 안 돼요. 그때 내가 전공에서도 기본이론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최소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필승 합격 전략이에요. 자, 그럼 내 마음가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자. 기출문제. 자, 키워드를 파악을 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뒤쪽에 기출문제 책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소방 원론이다 그러면 원론 쪽만 부질본부터 20번까지만 쭉 넘겨보는 거예요. 자, 쭉 넘겨보다 보면 뭐예요? 어? 아까 봤던 게 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정확히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거다. 그럼 일단 체크 들어가는 겁니다. 또 넘기면서 체크, 넘겨 체크. 그럼 나중에 체크된 거 보면, 아, 예를 들어서 뭐 연소 쪽에 나왔던 뭐, 이게 불꽃 연소에 대해 나왔나? 또는 열 전달 형태 나왔나? 자, 또는 인하점에 대한 건가? 발화점인가? 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 쭉 해놓게 되면 나중에는 중요한 게 내 스스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독서한다 생각하고 쭉 넘기면서 정확치도 않아야 되니까 꺾기, 꺾기, 꺾기 이런 식으로 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방향이 잡힙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냈다 보더라도 꺾기가 많이 피는 거는 뭐예요? 앞에서 봤던 거니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유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핵심만 집중을 하자. 다는 못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점 맞을 공부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갖다가 자, 우리가 딱 기준점 딱 잡아가지고 이전에 제시한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원론 80점. 그 다음에 전기시설 구조원리 80점. 소방전기일반 60점. 관계법규 60점. 자, 물론 법규가 자신있다 그러면 80점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전공자, 비전공자 관계없이 그냥 평균치 딱 잡아보는 겁니다. 자, 그게 목표예요. 그 목표에 90%만 도달할 정도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아주 교재에 보면 굵은 걸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별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위주로 먼저 합니다. 그 위주로. 자, 그게 좀 다 돼서 부족하다 싶으면 나머지를 좀 하는 거예요. 공부 범위는 줄여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부 순서는 서수정에서 계산 문제 갑니다. 자, 계산 문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말 문제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그런 순서로 가는 거고요. 자, 서수정 문제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걸 먼저 하고 어려운 거는 체크했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계산 문제 마찬가지예요.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거는 공부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되도록이면 답을 외운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풀고 답을 외웠을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물어보시는 게 그 문제가 좀 바뀌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문제밖에 못 풀어요. 좀 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할 수 없고 거의 어려운 문제들은 답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외워버린다 생각하시고 이제 편하게 하세요. 자, 오답 노트를 만들자. 오답 노트. 이게 뭐냐면 틀렸던 문제를 쓰고 해설 쓰고 이게 아니라 이 유형을 내가 왜 틀렸을까? 공식을 잘못 외웠을까? 아니면 공식에 대한 단위를 갖다 잘못 이해했을까? 아니면 암기가 좀 덜 됐을까?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여기다 쭉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답 노트예요. 그러면 사람이 한번 실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답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갖자. 참 이게 하루에 두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두세 시간이면 어떻게 보면 작은 시간인데 자, 근데 뭐가 힘드냐면 매일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매일. 그러니까 오늘 힘들어요. 피곤해. 그러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쌓이게 되다 보면 점점 부족이 되죠. 그러면 공부에 이제 그런 이제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일 중에서 자, 하루 정도는 하루는 예, 나도 쉬어야 되니까 머리도 쉬어야 되니까 하루는 휴식을 좀 주세요. 일주일 중에서. 그 대신에 주말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주말은 쉬면 안 되고 평일 중에 하루. 평일 중에. 자, 평일 중에 하루를 이제 쉬시고 나머지는 이제 평균적으로 두세 시간이니까 자, 만약에 이제 3시간을 기준 잡는다 그러면 3시간 곱하기 6이잖아요. 6일. 그러면
주에 18시간 이상을 했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주에. 그 다음에 2시간씩 6시, 6일에 또 12시간에도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 대신에 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직장 다녀가지고 매일 두세 시간 공부하기 어려운데요. 했는데, 퇴근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두세 시간은 뭐냐면, 하루 중,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자투리 시간까지 다 포함한 시간이에요. 자, 식당 가서 밥을 갖다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우리 핸드폰 쳐다보고, 자, 일단 가서 뭐 동료들 가게 되면 주문을 갖다 하겠죠. 그때 얘기하면 전부 다 핸드폰 하고 있잖아. 그러면 핸드폰 할 때 뭐예요? 핸드폰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시간에 외우면 되죠. 자, 그게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침에 화장실 갔을 때 그거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화장실 갈 때도 갖고 와서 좀 넘겨보고, 그런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라.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는 조금 이제 점심시간, 자투리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또 넘겨보고.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그 시간만 활용해도 두 시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두세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매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자,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내고 사람이 풀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갖다 믿고 해보세요. 왜냐면 그동안에 내가 나를 갖다 믿고서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요. 네? 그죠? 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면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믿음을 갖고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자. 이건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요점 정리 노트 필독 반복 학습인데,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뒤쪽에 부록으로 되어 있는 게 책이 있어요. 부록. 작은 게. 요게 일종의 이제 요약 노트가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갖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면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반복하면 모르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너 번 해면 안 되면 뭐 대여섯 번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안 되는 건 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만이 이런 이제 기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면 그 조언대로 잘 이렇게 따라다니시고 본인을 믿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높은 곳에 내가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그런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시고 준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뒤쪽에 그냥 단순히 기사가 아닌 관리사 또는 기술사라는 그런 명함을 가지고 다니실 날이 머지않아 오실 거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해서 취득을 했으니까, 그래서 먼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잘 활용해주시고 한번 마음 정리를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이 내 손에 자격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 꼭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